4월 3일, 오늘은 김용기 노동열사의 기일입니다. 김용기 노동열사는 1964년 출생하셨습니다. 1983년 대학에 입학하여 사회의 민주화와 노동자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대항쟁이 일어났을 때 열사는 그 투쟁에 참가했고 그 결과 구속되어 1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88년 7월 덕진양행에 입사하여 노동자로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위원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87년, 88년 노동자 대투쟁과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노조를 건설하면서 이 땅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운동이라고 하는 대중운동으로 나설 때 김용기 노동열사도 그 흐름 속에 노동자로서 또 노동운동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1989년 1월 사측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장 이전을 시도합니다. 이에 맞서서 노조는 2월 16일부터 파업 농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측과 많은 협상을 진행합니다. 1989년 4월 3일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용기 열사는 이에 항의하여 분신 운명하게 됩니다. 4월 3일 오늘 기일인 김용기 노동열사를 추모합니다.